그래서 이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먼저 용어 설명을 하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와 심리 치료 그리고 정신 치료라는 용어는 뭐 같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죠. 용어인데 다만 이제 저 용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있겠죠.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 치료라는 용어를 선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의 심리학자들은 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마치 전문가가 들어서 내담자를, 사람을, 당사자를 어떻게 바꿔준다라는 이런 개념이 저는 별로, 그러니까 뭘 꾸려고 할 필요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바꾸려고 하면 탈이 나요.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주고, 자기 본인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고, 본인의 감정에 잘 공감해주고, 본인 욕구 탐색 잘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게끔 도와주고, 스스로가 자기 욕구를 잘 인식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뭘할 건지 계획을 세우게끔 도와주고, 그러면 스스로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거가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조현병 조울증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이제 정신과에서의 심리 상담.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이 소수지만 이루어지고 있죠. 정신과에서 정신과 장면에서 심리 상담할 때는 의사만이 할수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만이 하는 것만 보험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현재로 봐서 30분 상담하면은 내가 알고 있기로 자부담이 4만 몇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아마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5만 원, 한 시간에 그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 의사들이 안 하죠. 돈안 된다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면담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그 수가 받고, 그돈 받고 하면은 그러니까 약만 계속해서 한 5분 단위로 계속 약 처방하고 있는 게 수입이 훨씬 많거든요. 상담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최고로 많은 게 입원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외래에서 열심히 약 처방하는 거. 그 다음에 수입이 제일 안 되는 게 면담 시간 오래 가져가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담을 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죠. 의사들이 자기들이 바빠서, 내지는 수입이 안 돼서, 자기들이 면담할 시간이 없다 할것 같으면 왜 저걸 의사만 하게끔 제한을 걸어놨느냐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다 상담할게. 우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괜히 줬느냐. 전문요원은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다라고, 수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풀어줘 버리면 끝나는 이야기를. 그러면 각 병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상담이 돌아가겠어요. 근데 저 부분은 의사들이 철통같이 막고 있는 거죠. 저거는 단지 내가 볼때 정신과 의사들 수준에서 막는 게 아니에요. 의사 협회 전체 차원에서 어느 한 영역이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라고 하는 행위를 할수 있게끔 허용해 주게 되면은 그건 딴데다 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치료자 들어가는 거는 모조리 다 의사가 해야 된다. 요렇게 우리나라 의학회 전반적인 풍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분간도 깨질 염려가, 무너질 염려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 부분이 사실은 뚝이 터져야 되죠.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우리 가족들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건강보험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역의 상담이 활성화가 돼요. 지금처럼 자비 내서 상담을 받을 것 같으면 상담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상담을 보험 적용해서 다 상담받을 수 있는데 우리만 왜 보험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의사만이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의사 이외의 직종이 상담하는 것도 다 건강보험이 인정되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나아가서는 이제 병원 장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어디 밖에서 하는 것까지도 보험 적용이 되게 해주는 게 그 당사자들이나 가족들로서는 최선의 이득이죠. 근데 내가 예상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한 30년 지나도 될똥 말똥해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요원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그 혜택을 볼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건 다음 세대의 이야기이고, 잘해야.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정신과 장면에서의 심리 상담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병원에 가면 약물 처방해주고, 심리 상담해주고, 누가 해주더라도 간에, 의사가 해주든, 뭐, 사회복지사가 해주든, 심리학자가 해주든, 간호사가 해주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요한 병원처럼 의사 만나고, 심리학자 만나고, 사회복지사 만나고, 간호사 만나고, 이 시스템으로 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래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료 심리 상담은, 이건 뭐 사비 상담, 사비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는 대면 상담이었는데, 오늘 지금 와서는 이제 점차 확산되죠. 전화 상담도 되고, 줌 상담도 되고, 이제, 저희도 이제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줌 상담 다 뭐 본인이 원하는 데 따라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도 되고, 집단 상담도 되고, 또 가족 단위로도 지금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비 상담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우처 심리 상담이라 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정신, 지금 광역시도 단위는 거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조현병, 조울증 이쪽 진단받은 사람들이 바우처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우처 상담이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초심 상담자들이 요새는 바우처로 자기 경험을 쌓아요. 옛날에는 초심 상담자들이 상담 경험을 쌓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씩 무료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쌓고 나중에 이제 유료 상담자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바우처 상담이 있어서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우처 상담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우처 상담은 아동 청소년 상담이고, 그거는 뭐 한 달이면 누구나 자격증 다 따니까, 전문대 졸업생 이상이면 한 달이면 하도 자격증이 막 많아서, 민간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옥석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뭘 인정해주고 뭘 인정 안 해줘야 좋을지 모르니까, 전문대 졸 플러스 아무 자격증이나 갖고 있으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아동 청소년 상담은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상담이 보통 단가가 한 시간당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그중에 12,500원은 개인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4회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죠. 한 명당.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 5만 원 내고 15만 원은 지원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동 청소년 상담이 그런데, 이 바우처 상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당사자 입장에서도 좋은 게, 한번 이제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러면 1년 단위로 하거든요. 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말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우처 대상자 선정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중위소득이라 그러는데, 평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순서 등수로 쭉 해서 중간소득을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통계적으로 미디안이죠. 중간값이죠. 중위소득 뭘로 하느냐면 건강보험 납부 금액 가지고 산정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신청할 때 되면 자동으로 이건 튀어나와요. 각자가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바우처 종류마다 달라요. 중위소득 기준 뭐 120% 밑으로 되는 게 있고, 140% 밑으로 되는 게 있고, 170% 밑으로 되는 게 있고, 뭐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중위소득보다는 보통 조금 더 해서 중산층부터 저소득층까지 이용할 수 있게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병 조울증처럼 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의 경우에는 각 광역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를 보자면 한 번 선정되면 3년까지 될 수 있죠. 대구는 그러고 중위소득 기준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정신질환은 없나? 정신질환은 소득 기준 없이 내가 알기로 그냥 누구나 그냥 병원에 다닌다고 내면은 다 되는데,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바우처 종류에 따라서 한 해만 되고 안 되는 게 있고, 한 해 되고 한 번까지 더 되는 게 있고 한 번 더 되는 게 있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로 보자면 정신질환은 총 3년까지 돼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그런데 대구 쪽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광역시도는 전부 다 정신질환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청소년보다 조금 높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4회, 한 달에 4회 20만 원이면 정신질환도 한 달에 4회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는 한 달에 8회 20만 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모순이죠. 정신질환인데, 그러니까 제공자 자격은 엄청 높게 되어 있어요. 제공자 자격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니면 사회복지사, 4년제 대학 졸업한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격 기준이 사실은 딴 모든 다른 항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격 기준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단가는 절반으로 돼 있어요. 8회 20만 원. 왜 그럼 이렇게 해놨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바우처를 만든 사람들의 인식 구조죠. 정신질환자가 무슨 상담이 되겠느냐. 가면은 그냥 안부 인사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지. 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그냥 말하자면 깊은 상담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한 달에 두 번 그냥 얼굴 보는 정도 뭐 할 수 안 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담에 대한 인식 구조가 매우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조현병 조울증 상담에 대한 편견이 꽤 있는데, 조현병 조울증은 무조건 약물 치료해야 된다. 조현병 조울증이 무슨 상담으로 낫느냐, 상담이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인식 구조가 하나가 있고, 이게 하도 이제 약물 치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하나의 편견이고, 또 하나의 편견이 뭐가 있냐면 상담자들 사이에서도 조현병 조울증이 상담으로 낫느냐 뭐 이런 거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조현병 조울증 상담 쪽은 돈이 안 된다.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뭐 애들 상담이 돈이 되지, 부모가 거기는 돈을 투자하지, 조현병 조울증에 누가 유료 상담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러 오겠느냐 해서 상담자들이 안 덤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바우처 상담은 하여튼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바우처 상담이 있는 곳에서는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 바우처 상담을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바우처 상담은 절대로 홍보를 안 해요. 정부에서 제도만 딱 만들어. 왜? 적은 예산 가지고 제도를 운영해야 되니까 홍보하면 큰일 나죠. 그 홍보를 안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데 모집 기간도 무지 짧게 줘요. 1월 초에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열흘 딱 줘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공고를 내요. 일주일 내지 열흘 해서 그 기간 사이에 신청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뭐 2배수면은 그중에 소득 기준을 따져가지고 하위부터 시작해서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말 정도까지는 대상자 선정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이 되면 이 대상자들이 바우처 기간에 자기 바우처 카드를 들고 가면 아무데나, 그러니까 그 자기 대구 같으면 대구 시내에 있는 이 상담기관들 중에서 정신건강 같으면, 조현병 조울증 같으면 정신건강 서비스로 허가를 받은 그거를 하는 상담기관에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 같으면 아동청소년 아이템을 허가받은 데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기관들마다, 상담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상담기관들에 따라서는 바우처 상담을 전혀 안 하는 상담기관도 있고,
바우처를 하는 기관도 있는데 바우처를 할 때 아동 청소년만 하는 데도 있고 아동 청소년하고 또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이제 대구 같으면 총 7가지 종류의 상담, 심리 상담 쪽에서는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건강 쪽이고 또 어느 광역시도나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 바우처 있어요. 이건 알코올 중독 환자들 쪽에서는 이 중독 바우처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아무튼 이용자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상담기관에 다니다가 한 달 다녀보니까 어 여긴 아닌 것 같으면 자기가 딴 데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상담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바우처 상담하는 기관들은 1월 달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적극적으로 기관 홍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들 자기가 아는 예를 들어 정신건강 바우처를 한다. 내가 아는 정신 질환자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바우처 신청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기관에 등록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관들마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명, 50명 등록받았다. 그럼 이제 한 해 살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당 20만 원이니까 아동 청소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지금 22만 원이거든요. 22만, 8회기 22만 원. 인데 어찌됐건 그래도 한 40명, 50명 하면은 한 50명 등록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 기관들은 1월 달이 12월 달, 1월 달이 무지 중요하죠. 그래서 2월 초에 이제 딱 등록을 받는데 그때 등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수월한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한번 바우처 등록을 우리 기관에 받으면 자기가 1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불만 사항이 없으면 뭐 1년을 웬만하면 쭉 간다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10명 등록 받았다 하면 보통의 경우에 적어도 한 8명은 1년을 쭉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처음에 초심 상담자들은 절반 떨어먹어요. 1년 못 끌고 한 두세 달 안에 절반 떨어져 나가요. 10명 중에 한 5명은 딴 데 가겠다고 가버리고 참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초심 상담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3년, 4년을 무료 상담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무료 상담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상담 케이스 주는 데가 없어서 절절맸는데 이제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바우처 상담으로 바우처 상담 기관에 자기가 상담 제공자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상담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년, 4년 정도 상담 경험을 쌓으면 3년, 4년 정도 상담 경험을 쌓으면 그 중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 기관을 오픈할 수 있거든요. 자기 기관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우처 상담으로 상담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기관 오픈할 때도 바우처 기관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만 되면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바우처 기관으로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료 상담을 병행하는 거죠. 바우처 상담에 유료 상담을 병행하면 처음에는 유료 상담이 얼마 없지만 차차 이제 유료 상담 자기가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한테 바우처 상담은 밑에 제공자를 뽑아서 시키고 자기는 원장은 유료 상담에 이제 주력하는 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바우처 접고 이제 유료 상담으로만 상담기관 운영이 가능하게. 지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보면 돼요. 상담자 입장에서.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바우처 심리 상담이 상담 경험을 쌓기에 좋은 제도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지만 읽어보자면 정신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는 광역시도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야기고 매년 1월 초에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는데 이용자로 선정되면 1년간 매주 1회 50분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2회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는 것이 광역시도에 따라서는 최장 3년간 이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유료로 하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의 심리 상담, 유료 심리 상담, 바우처 심리 상담만 이제 소개해 놓은 게 심리 상담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은 그 이외에도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정신, 사회복귀시설에서도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심리 상담자로 월급을 받고 내지는 자기 수익을 창출하고 사는 방법은 이런 정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자,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을 표방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자, 의사들 중에서 심리 상담 내지는 심리 치료, 정신 치료 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상담을 하죠.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조현병 조울증 상담을 한다라고 표방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이제 임상 심리학자들은 최소 병원에서 1년간 수련 받으니까, 그리고 상당수 임상 심리학자들이 3년간 병원에서 수련 받았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알죠. 알고 상담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쪽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담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현병 조울증을 아는 상담자 수는 극소수고, 뭐 대다수 상담자는 조현병 조울증을 모르죠. 상담은 하는데 보통 이제 아동 청소년 상담부터 시작했거나 이렇게 돼서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상담을 맡길 때 그냥 잘 모르니까 일반 상담기관에 이제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기 복이에요. 일반 상담, 조현병 조울증을 모르는 상담자들 중에서도 꽤 그래도 상담을 해내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상당수 경우에는 잘 못하게 되니까 본인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자기 딴은 다녀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면 상담을 중단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상담을 중단했는 친구들은 나중에 내가 상담받아 봤는데 그거 도움 안 되더라 하니까 뒤에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갈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현병 조울증이 뭔지도 잘 알고 상담 능력도 갖추고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보통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현병 조울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잖아요. 의사들부터 안 하고 있고, 임상 심리학자들도 상당수 상담하기보다는 심리 검사만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조현병 조울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현재로서는 이렇다. 근데 이 분위기가 언제 가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한 10년 뒤쯤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1세대, 97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97년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50 초반, 50 중반, 많은 사람은 그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한 10년쯤 지나면 다 이제 정년퇴직해서 나올 때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귀시설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정년퇴직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이 업계에서 손을 떼겠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열에 한 명이든 열에 두 명이든 이 업계에서 살아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상담기관을 차리든지 할 거다. 조현병 조울증 이쪽 상담기관을 차리든가 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도 알고 상담 기술도 갖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배출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이 좀 불모지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을 표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어떠냐 하면, 이쪽이 정말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의사가 없느냐, 돈을 지출할 의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내가 힘들고 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 조울증이 감당이 안 되면, 집에 경제력이 있으면 이제 상담비로 얼마든지 지출할 의사가 있는 거죠. 상담이 효과만 있다면 돈을 지출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쪽이 유료 상담이
안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방이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온도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상담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다른 상담에 비해서 어떤 면에 경기를 덜 타요. 다른 상담들, 상담 분야가, 심리 상담 분야가 경기 많이 타요.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본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심리 상담 기관에 데려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심리 상담이 확 줄어요. 내담자. 근데 조현병 조울증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도 좀 덜 준다 하는 거죠. 상담받던 사람들이. 요즘이 경기가 안 좋아요. 내가 볼 때. 지금 9월 추석 지나고부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담 기관의 내담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예요. 그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인생 경험과 유대감 그리고 접촉 경험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분야의 상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 중에서 지금 첫 번째는 요 밑에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분야의 상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우연히 되는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욕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쪽 분야로 진출하게 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자, 그래서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생 경험 같은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인생 경험. 특히 좌절 극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유리하다 하는 게 이쪽 분야는. 자, 이런 거죠. 학교 공부를 따지자면 맨날 1등만 하던 사람은 반에서 중간이나 꼴등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중간도 해보고 꼴등도 해보고 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겠죠. 우리가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청소년기에 어마어마하게 좌절하고 방황을 해봤던 사람이 나중에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잘 하겠죠. 방황해보지 않고 그냥 모범생으로만 살았던 사람보다 오히려 방황했던 사람이 상담을 잘 하겠죠. 또 예를 들어서 가정불화, 뭐 이혼 상담 이런 거 할 때도 자기가 심각한 가정불화도 겪어보고 이혼도 하고 해봤던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그런 가정불화나 이혼 상담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동료 지원가 이야기도 그런 거라고요. 자기가 이 병을, 조현병을 겪어본 사람, 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 그쪽 분야의 상담자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선이 다르겠죠. 그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경험,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조현병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해서 형제간 중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리커버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까 그 회복 재기라고 할 때 리커버리라고 하는 개념은 조현병, 조울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알코올 쪽에서도 쓰는 개념이고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지 이런 병만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심각한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걸 극복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간에 조현병, 조울증 이 사람들에게 리커버리를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무슨 말이냐, 회사를 하다가 부도를 겪었다라든지 또는 뭐 심각한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결혼 생활 중에 심각한 가정 불화 때문에 뭐 이혼을 했다라든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심각한 인생에서의 어떤 좌절 경험들을 겪고 그래서 심하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방황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삶을 잘 살아가게 된 그런 경험, 심각한 좌절 경험을 극복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인생에서의 성공 경험만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성공 경험과 좌절 경험, 그리고
좌절 극복 경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특히 유리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특히 정신질환으로부터의 리커버리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유리하겠죠. 본인이 그걸 직접 겪었든 가족이 겪었든 유리하겠죠. 그래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감, 공동체의 유대감과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의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분야, 정신 건강 분야 쪽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런 유대감,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의 이런 게 이제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목표가 달라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 무조건 난 돈 되는 거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이쪽 정신건강 영역이든 심리상담 영역은 사실은 돈이 되는 영역은 아니죠. 이쪽은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 버는 거지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슨 직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명예 이런 것도 아니고 이쪽 분야는 그런 보람이죠. 이 분야를 하게 되면 좋은 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남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에서 느끼는 만족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데서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 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간호사들 중에서도 하필 정신간호사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욕구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접촉 경험이에요. 자, 이런 바탕 위에 접촉 경험이 무지 중요한데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읽어보자면 학위나 자격증보다 사실은 접촉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접촉 경험은 긍정적 접촉 경험이 있고 부정적 접촉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조현병 조울증 환자를 만나봤느냐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자 전문가와 환자로 이렇게 만나보는 접촉 경험 내지는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니까 만나봤는데 만나봤더니 아, 저 사람하고 서로 잘 소통이 되고 좋았다 이러면 훨씬 좋을 텐데 때로는 끔찍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조현병 환자라면 딱 싫다 이렇게 되면 이 분야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와 환자로 또는 전문가와 환자로 계속 이 만남만 만나가, 이렇게만 만나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게 그들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드는데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수련을 받을 때 3년 수련 받던 중에 2년 차인가에 형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 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나보고 좀 한번 만나봐 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병원 앞에 커피숍으로 이제 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 갔더니 형이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형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형 친구가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면 형 친구가 오니까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인사를 90도로 했던데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호칭부터가 다르잖아요.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깍듯하게 내가 그날 그 형 친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주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내 자신이 띵한 거예요. 내가 보통 때 환자들 볼 때 하고 1년차, 2년차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 볼 때 외래에서 예약된 환자 볼 때 얼마나 내가 사무적으로 보고 얼마나 떽떽거리면서 보고 했었는데 여기 와서 형 친구니까 내가 태도가 막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모습에 내가 아 이렇구나 이제 하는 것을 느꼈었고 이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아주 대등한 지위에서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나는 물론 이제 내 자신이 양극성 장애 2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하면서 유리했던 게 뭐냐면 증상에 관한 용어들이나 이런 거 나올 때 보통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헤매거든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그런 경험들이 조금 조금씩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좋았느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너무 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아, 이게 그럴듯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판단이 잘 되니까 공부할 분야를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좀 수월했던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내 경우에 이제 나는 내 고모님이 조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봤던 고모님의 모습도 있고, 또 우리 때 자랄 때에는 집에 이제 식모라고 했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살던 가정부인데, 우리 집에 이제 식모가 있었는데,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식모가 조현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접촉,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게 나중에 공부하면서 하여튼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이런 유대감에서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가 공부하는 거 대조해 보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등한 지위에서의 접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동료 지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나는 여기에 센터의 직원이고 이용자로 오는 환자들을 대하는 거하고 같은 직원으로서의 조현병 환자, 조울증 환자를 대하는 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직위 직원으로, 더더욱 좋기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가 나의 상사로 있는 경험이 더더욱 좋죠. 상사로 모시고 내가 밑에 일하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현병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가 이 분야 공부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는 편인데, 또 하는 사람들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대학원 진학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대학 뒤늦게 대학원에서 뒤늦게 의학 전문 대학원 진학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는 당사자도 많고, 그다음에 정신과 간호사가 되는 당사자도 많고, 사회복지사 되는 당사자도 많고, 심리학자가 되는 당사자도 많아요. 그 단지 학위만 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 교수로, 병원의 의사로 있는 당사자들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이런 대등한 지위에서의 접촉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우리가 직원이 돼서 만나는 거하고 학부 다닐 때 대학원생만 돼도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이런 기관에 자원봉사자 나오는 경험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학부생 때 내가 그들을 만나면 호칭부터가 달라지죠. 호칭부터가. 우리 지금 포항에 히즈빈스 커피숍 만든 그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히즈빈스 커피숍은 전국에 성공이 지금 벌써 한 몇 회? 몇 호점? 한 20호점 넘었을 거래요. 히즈빈스 커피숍 만든 게. 그건 워낙 유명해서 히즈빈스 임정택 치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 사람 신앙 간증처럼 이야기했는 것들이라든지 많이 나오거든요. 포항에 있는 그 사회복귀시설이 이름이 뭐죠? 부설시내과. 부설시내과의 정숙희 교수가 한동대 그 교수로 가서, 한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가서, 거기 정숙희 교수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야기해서 그 교회에서 그 부설시내과를 만들었거든요. 교회 산하로 부설시내과라는 사회복귀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었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학부 당시에 3학년인가 그랬었대요. 자기 말로. 그런데 그때 자기가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래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네 그런 생각일 것 같으면 정숙희 교수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정숙희 교수한테 찾아갔더니, 정숙희 교수가 부설 시내과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라
라고 해서 부설 시내가에 가서 그때부터 자원봉사를 했대요. 열심히 자원봉사를 했는데 가니까 이제 호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친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게 자기한테 제일 안타까워 보였다.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물었대요. 형은 뭐 하면 잘할 것 같아? 형은 뭐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당사자들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 내가 커피 타는 거는 잘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뭐죠? 커피 프린스라는 프로그램이 좀 유행을 해서 바리스타 되는 게 사람들이 꿈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하나 커피 잘 타는데 나 바리스타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 임정택 대표가 아, 내가 그럼 커피숍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이 직업 재화를 생각할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직업 재화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일하는 데니까 딴 데보다 가격이 싼 커피숍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데 임정택 대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대등한 커피숍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거예요.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커피부터 연구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커피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바리스타를 이 바리스타 교육을 누가 시켜줄 수 있냐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하여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정신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전문가가 마침 포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고의 바리스타를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해서 한동대 안에다가 처음에 1호점을 내고 그게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포항 시내에 2호점을 내고 등등 했는데 완전히 정상적으로 최고의 커피 가격을 지향하는 커피숍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바리스타, 최고의 직원들 해서 그래서 직원들 다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하고 성공해서 지금 전국에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가서 설명드릴 때만 해도 14호, 15호점 냈다고 들었으니까 지금은 20호점이 넘어섰을 거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갔지만 학부생 때부터 자원봉사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입장, 배우는 입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시설이나 재활센터에서 이용자로서의 경험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경험 또는 실습 경험, 근무 경험이 도움이 된다. 근데 가급적 한 6개월 이상 하는 게 좋겠다. 좋기는 주거시설 가서 같이 먹고 자는 게 최고로 좋아요. 학부생 때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이상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자원봉사하는 게 최고로 좋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 경험과 유대감 그리고 접촉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학위와 자격증 이야기인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